오랜만이에요. 약혼 축하해, 서진아. 와이프?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어? 그럼 둘이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예요? 아니, 하박사 마누라 오윤이라고? 둘이 와... 와... 아니, 대체 이 서프라이즈는 뭐예요? 아, 어쩌다가 오윤이랑 엮여? 아니, 내 말이 하고 마는 여자 중에 왜 하필 찜찜하게 살인사건 용의자라. 제니 어머니. 네? 입담은 여전하시네요.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죠. 법이 결론 낸 이래 왈가왈부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? 근데 로나는 같이 안 왔어요? 드레스 잘 골랐네. 잘 어울린다. 난 내 약혼식에 널 초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. 오해하지 마. 호텔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.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반갑다. 우리 하박사 못 알아보겠다. 아니 그 뭐야, 미국에서 뭐 연구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? 아, 의사가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. 사업 시작했어요, 조그맣게. 사업? 그게 더 안 맞을 것 같은데. 아. 근데 두 사람 해필 살 때부터 만났던 건 아니죠? 아, 그럴 리가요. 전 그런 짓 안 합니다. 미국에서 만났어요, 우연히. 하 박사,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. 오늘같이 좋은 날 일부러 난장판 만들려고 온 거죠, 지금? 지나가다가 진짜 우연히 들린 것뿐입니다. 뭐, 방해가 됐다면 미안합니다. 다음에 보죠. 축하해, 한별. 너도 새엄마 생겼네? 그것도 뉴스에 나오는 완전 유명한 사람으로? 왜 그런 눈으로 봐? 난 갑자기 네가 확 좋아지는데. 우리 이제야 좀 가까워진 것 같지 않니? 이심 전심이랄까? 인자, 여기가 어디라고 나 다 뻔뻔하게! 석경! 난 안 믿어, 당신이 무죄라는 거. 양집사님이 우리 엄마 죽였을 리 없어. 당신이 죽인 거야, 우리 엄마.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. 왜 죽였어? 왜! 다들 수련한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섭섭하던 참이었는데. 기분 좋은데, 석경이가 엄마 기억해줘서. 그만 가요. 그렇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? 살인자, 양반! 조그맣게 정말. 무섭다.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했지? 응?